계산기를 건드린 친구는 절대 못 해. 여기 아 옆에 달고나 있어요? 여기 달고나 사장님이시고? 아. 아 근데 여기 뭐 달고나 사장님 여기 왜 여기 계신 거예요? 따님이시고. 따님이시고. 아니 그러면은 네. 잠깐 괜찮으시면 두 분 잠깐 인터뷰... 얘기 좀 나눌 수 있어요? 그러시죠. 네네네. 그럼 잠깐 예. 여기 잠깐 얘기를 예. 바쁘신데 여기까지. 아이 무슨 말씀이에요? 야 근데 사실 진짜 바쁘신 거는 여기 저 두 분이신데 네. 두 분이 이렇게 저 촬영을 또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 지금 사실 지금 대청소 중이시라 되게 지금 어수선한 사람. 네. 지금 뭐 이게 페인트 칠로 지금 원법이 네. 원법이 되시고 지금. 예. 그러니까요. 앉으시죠. 아. 되게 당황스럽네요. 네. 일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여기. 전에 옛날에 한 15년 전에 통장을 좀 보고 예. 또 이제 조금 새마을회장을 좀 맡아달라고 해서 그거 한 5년 하고 이제 너무 그 봉사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행사도 있으면 가야 되고 그래서 가게도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작년에 이제 그만했죠. 아버지가 긴장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 이해하셨죠? 회장님께서. 예, 예. 아, 제가 이제 성함을 예, 예. 여쭤봤는데 아, 갑자기 그 회장님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어떤 연역을 아,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전체적으로 통장님에서 네. 회장님을 하시다가 아시다가? 예 지금은 이제 그 통장 회장을 안 하시는 거죠? 네네.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최명재예요. 아, 최명재 사장님. 아, 최명재 사장님. 최 사장님. 예, 또 성함이? 아, 저는 최효희입니다. 아, 최효희. 사실 옆에 달고나 집 사장님이시죠? 네네. 어, 사장님. 두 분 다 사장님. 네, 사장님. 예. 아니, 요 이발관을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여기서 한 35년 됐네요. 오래되셨네요. 근데 아버지가 15살 때부터 이발 일을 하셨거든요. 야. 그때는 옛날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연세가 70이 다 되셨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발리를 배우신 55년 게 되시는 거네요? 55년. 그렇죠. 10대 때 하신 거네요 그러면요? 그렇지. 이발리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겁니까? 그냥 밥만 먹여주면 했지 뭐. 월급 안 받으시고 그냥 밥만 먹여주 처음에는 할 줄 모르니까 바닥도 쓸고 물도 길어나르고 그전에는 이런 상수도 없었잖아. 아니 근데 또 따님이 옆에서 이렇게 또 달고나 찍을 어떻게 또 하시네요? 아 제가 원래 방송작가였는데 아 진짜요? 네. 지금 5년 전부터 여기서 부모님 옆에서 달고나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방송 작가님이셨어요? 어디? 뭐 그렇습니다. 살짝만 말씀해 방송을 위주로 했고 일밤 예, 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아니 또 어떻게 또 우리 쪽에 계시는 분이 또 여기 달고나 집 사장님으로 이렇게 만나 뵙나요? 그러게요. 아, 그 방송 작가를 그만두신 일이 뭐 좀 있으세요? 집에 일이 좀 있고 이제 부모님도 연로하신데 그 방송 작가가 좀 그렇잖아요. 밤낮 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 곁에 있는 게 좀 편하더라고 마음. 그 갑자기 달고나 가게를 하신 뭐 이유는 뭐가 좀 있을까요? 처음에는 호기심. 예. 이거 방송 작가 하면서 같이 주말에 와서 예. 이제 했는데 재미가 있고. 또 이제 벌이가 괜찮고 그러면서 아 이제 바꿔도 되겠구나 내려와도 되겠구나 아 이제 내려 근데 달고나가 저는 잘 몰라서 이게 벌이가 좀 괜찮습니까? 네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많이 뛰어야 돼요 뭘 많이 뛰어야 행사. 돼요? 행사 행사를 주로 회사에서 많이 불러요 회사에서요? 네 왜요? 가족운동회 뭐 이런 거 하면 아이들 좋아하잖아요 아 그럼 이제 달고나를 가지고 이제 출장을 나가시는 거구나. 네, 그렇죠. 아니 혹시 좀 아버님께서는 그만두신다고 했을 때 좀 더 해보지 그러니 뭐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이제 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하더라고. 뭐 새벽 4시, 뭐 2시에도 나가고 뭐. 그 친구 얘기가 알고 보면 제 얘기였습니다. 제가 새벽 방송 작가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속상해 하시니까 지금은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아, 그 작가분. 네, 제가 어디... 새벽 방송을 해서 네. 새벽에 3시 반까지 가야 되는 상황. 경제 방송 아침 일찍 하니까. 네, 제일 첫 방송이라서 그거 하고 부청에 인터넷 방송 작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9시까지 거기 출근하고 이런 생활을 했거든요. 어우, 그럼 거의 매일 밤을 그렇죠. 잠을 못 자고 한 3시간 4시간
아니 그러면 삶이 이게 좀 그 그때를 좀 표현하자면 어떻습니까? 이게 조금 인생이 그때에 비해서 지금요? 예. 나태하죠. 지금?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나태. 지금 너무 헛사는 게 아닌가? 아, 지금 좀 나태해요? 네. 버는 건 똑같은데 나태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런 로망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가끔 이렇게 뭐 드라마를 보시거나 지금 뭐 생활에 뭐 굉장히 좀 만족을 하고 계시지만 아 나도 저런 드라마를 써보고 싶다 내지는 아 나도 이런 얘기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드라마는 또 막 제가 또 좀 저돌적인 그런 게 있어요. 딱 꽂히면 아 해야 되겠구나 다 버리고 에. 그런 게 있어서 막상 보면은 빠져들면 아 뛰어들겠구나 내가 그래서 지금 자제를 하고 있고 아 지금 막 뛰어들고 싶은 마음도 약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왜 없으시겠어요? 아. 주변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글이 아닌 생활전선에 뛰어든 거. 제가 이렇게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작가로서의 삶을 살고 싶고 근데 아직은 못 이룬 거죠. 근데 이루는 과정이죠. 지금 이 장사하는 것도 다 그게 경험인 것 같아요.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한 거니까. I guarantee Just wait and see 그래서 지금 이것도 여러 가지 소재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우리 아버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따님이 좀 지금 이렇게 뭐 사업을 잘 하고 계시지만은 약간 그 작가에 대한 그 미련, 약간의 그런 아쉬움 이런 게 조금 그 계속 좀 뭐 그런 것 쪽으로 한번 했으면 하죠. 아 그죠. 왜 그러냐면 네. 시간이 좀 있을 때 달고 나가지 더우면 비수기잖아. 그때 좀 글 좀 쓰고 좀 비수기 때만. 아 비수기 때는 좀. 성수기 때는 좀 전념하고 하고, 달거나 하고 그렇죠. 비수기 때는 좀 작가 일을 했으면 아 인생 이모자 그렇죠. 예. 아 그래야지 그 뭘 걸고 권유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아까는 저 작가 일 하실 때는 네, 너무 안쓰러우셨다 그랬는데 또 지금 그러니까 방송 작가를 안 하셨으면 하는 거고 다른 작가는 아. 좀 했으면 두 분 굉장히 좀 살갑게 이렇게 지내시는 것 같으세요. 친해요. 그러면 요즘에 그 아빠 소개서라는 게 있거든요. 네. 자기 소개서 말고 네. 아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어요? 아빠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는 어머니 꿈이요? 어머니 꿈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엄마보다 제 위주로 살았던 게 많으니까 간단한 것 정도는 잘 알아도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은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노래는? 기억이 안 나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많네요. 아버지 꿈은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아빠랑 오늘 술 한잔 하면서 더 많은 얘기를 해야겠다. 엄마가 좋아하는 색깔은? 빨간색. 네, 빨간색 좋아해요. 어머님이 좋아하는 음식은요? 성게알? 그거 최고 좋아해요, 성게알. 근데 그거 어떻게 생각했어? 엄마는 어떤 꽃을 좋아하나요? 엄마는 민들레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색을 좋아하나요? 엄마는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왜 놀라는 것 봐? 놀라워요? 네, 놀라워요. 지금 같은 질문 받았으면 대답 못해요. 다 돌아가셨죠. 엄마가 좋아하는 색깔이요? 항상 점잖은 색깔이라 그럴까? 노랑 빨간 이걸 떠나서 좋아하는 음식은 뭐였을까요? 옛날이야 다 이렇게 나물 종류였지. 고기 종류나 이런 거는 힘들었잖아요. 좋았지만 못 먹을 때. 저희 아버지는 장인이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많이 있었을지 맞아요. 모르지만 지금은 이발소라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거의. 그렇죠? 없죠. 근데도 계속 꿋꿋하게 하시는 것 자체가 장인으로서 되게 본받고 존경할 만한 분이신 것 같아요. 참 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우리 네. 아빠는 장인이십니다. 네. 우리 아버님은 장인이십니다. 그 저 어린 시절에는 또 이발소가 주는 그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사실. 예. 네, 처음으로 면도도 해본 적도 있었고. 지금 어디 다니세요? 저요? 네. 샵에 다니고 죄송합니다. 좀 입 좀 닫으세요. 조셉, 입 좀 닫으라고요. 예? 아니, 우리 그 사님께서도 좀 효희 씨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떤 분입니까, 효희 씨는?
글쎄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되나? 야, 아빠 그게... 저는 무슨 딸이죠? 네? 어떤 딸이에요? 호랭이 딸. 호랭이 딸이요? 호랭이 딸이요? 왜요? 호랭이 띠거든. 그러면은 호랭이 딸. 긴장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적이 처음. 지금까지도 긴장을 하셨어요? 그렇죠. 나 또 카메라 앞에 처음이시니까 긴장. 그래도 이제 생각하는 게 우리 막내가 제일 나. 네, 생각 엄청 해. 어떻게 좀 고맙지만 속으로 겉으로 왜 아이 고맙다 이렇게 표현을 안 치살. 이해심이 넓고 뭐 삐지고 뭐 그런 게 없어. 아빠 왜 그래? 내가 성질 부리면 아빠 왜 그래? 아이고, 그것도 아니어가지고 뭐 그러시냐고. 술 먹을 때는 아이 아빠 저거 나 소주 한잔 해. 저도 술을 전 먹어요. 근데 이제 내가 안 먹는 게 저도 안 먹더라고. 네, 스무 살 이후에는 제가 이제 그게 보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안타깝구나. 아버지의 삶이. 어, 상 쪼가리라도 이런 게 막 이제 뭐 명패 막 이런 거 장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되게 자랑스럽고. 저는 그 일을 하셔가지고 제가 먹고 살았기 때문에 저를 먹여 살리신 일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존경하죠. 아버지 일 자체. 그 아버지 자체를. 아니, 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예. 그 달고나 저도 어렸을 때 달고나를 이제 초등학교 앞에서도 먹고 했었는데 예. 이제 아저씨가 문양을 찍어주는데 어려운 문양은 5,000원을 주셨어요 현금으로. 오, 진짜. 근데 그 요령이 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누르자마자 바로 굽기 전에 이렇게 뜨는 게 있었는데. 네네, 그렇죠. 굽기 전에 하는데 이게 그 옛날에는 찍어주는 분의 마음에 따라 얘를 뽑게 해줄 것인지 뽑지 않게 있죠. 아, 그럴 줄 알았어. 나 이제 드디어 듣네. 어떤 분은 꾹 눌러주고 어떤 분은 이게 내 있더라고. 그치. 있죠? 네. 야, 있었구나. 야. 이거 드디어 40년 만에 밝혀지네. 내가 있죠. 야, 얘기를 해주세요. 아, 달고나를 만들어서 이제 누르는데 네. 아, 이 친구를 뽑지 않게 하고 싶어. 그러면 꾹 누르고 약간 식힌 상태에서 이렇게 손가락 두 개로 떳떳 이렇게 누르고 끝. 그냥 좋아요. 근데 이 친구를 뽑게 하고 싶어. 그러면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게 누르는 척 하지만 살살 눌러서 약간 도톰하게 만든 다음에 네. 이제 눌러주는데 마지막에 자 꽉 찍었어 그래서 탕 치는 게 있어요. 네. 탕 치면 그 순간 이미 다 뽑혀 있어요. 아, 그럼 손만 대도 그냥. 네. 부러져서 이제 조각 조각 나. 이거 알고 계셨어요? 그거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그럼 확실히 어린이 손님들도 매너 있는 손님, 매너 없는 손님이 확 날리죠. 그렇죠. 아, 어린 손님들도 그렇게 난리나요? 매너 있는 손님들은 어떻습니까? 매너 있는 손님들은 이제 꼭 찍어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귀엽게 막 찍어주세요 이모 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모 아니고 언니라고 하면은 꼭 찍어줄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언니 그러고 매너 없는 어린이들은? 매너 없는 애들은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죠. 아. 이제 고르라고 해도 하참 막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뭐 막 그러고 이제 막 찍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며 아 뭔지 알겠다. 네, 네. 그러고 그게 아니었다고. 네,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이 못 뽑겠네요. 그렇죠. 복수라는 게 있으니까 심기를 건드린 친구는 절대 못. 절대 못. 절대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네. 용을 써도 안 됩니까 그거는? 성공에 가깝게 가져와도 아주 조그만한 트집을 잡아서 제가 어떻게든. 아 이건 안 된다고. 네. 네. 그렇죠. 아 저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그 퀴즈를 내서 맞히면 저희가 100만 원을 드려요. 예. 여기 원래 바르는 거 견적이 100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는 딱 이거 하자마자 야 100만 원 벌었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럼 오늘 100만 원 타면 200만 원 버네요. 그렇죠, 200만 원 버는 거죠. 혹시 100만 원 타면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저야 뭐 좋은 거 사드리고 싶고 그렇죠. 아니 좀 100만 타면 여기 수원 왕갈비가 또 맛있으니까. 아 이제 너무 질려서. 아 그래요? 아니, 수원에 너무 오래 살아서. 아니 근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꼬막 솥밥이. 자기야 꼬막 솥밥 좀 고만 얘기해 지금. 아 어 아시죠? 네, 네네. 그거 알아요? 맛있어요. 아니 저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좀 점심 먹어야 되는데 혹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거 뭐 있어요? 칼국수? 칼국수 어디? 어디?
텔레비전에 아. 좀 나오고. 아 그래요? 맛집인데 80 넘으신 할머니가 보이는 재미도 있고 드시는 아. 것도 맛도 괜찮고 시간이 지금 1시 다 돼가요. 이제. 1시 다 돼가면 이제 이동하시면은 시간 제가 이렇게 일정을 막 짜. 아, 이게 좀 역시 아, 방송 일을 하시니까 예. 어레인지를 쫙 해주시네. 자, 그럼 일단 두 분께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좋으면 좋아요, 싫으면 싫어를 얘기하시면 돼요. 유키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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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눈물. 아, 좋습니다. 자, 눈물을 선택하셨어요. 자, 두 분이 상의하셔도 되기 때문에 네. 예, 어떤 분이 정답을 얘기하셔도 됩니다. 자, 흔히 이 동물의 눈물이라고 하면 거짓 눈물을 가리키는데요. 이 말은 이 동물이 먹이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동물은 먹이를 먹으려고 입을 벌릴 때 침샘이나 눈물샘이 자극되어 눈물을 흘리는데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 아버님하고 상의를 좀 해보시겠어요? 상의를 하셔도 되고 뭐예요? 강아지 아니야? 아버. 어, 지금 아버님께서는 강아지 아니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 집 개가 입을 먹으면서 눈물을 저도 그래서 질문을 아, 우리 집 개를 그랬잖아. 아닌 거예요. 아,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아, 그래서 아버님께서 강아지 아니야. 네, 저희 집에가 아. 아닌가 그랬더니만 그건 아닌 걸로. 자, 정답은요? 네. 악어. 악어. 자, 악어의 눈물 맞추면 정답 100만 원 저희가 드리는데요. 자, 정답은요? 악어 정답입니다. 아! 100만 원 축하드립니다. 예. 아 진짜 현금. 예. 아 그럼요. 바로 들어요. 세금도 안 띄고. 예. 예. 행사하는 분 뛰었네요. 아 행사. 야. 오늘 페인트 두 분이 칠하시면서 100만 원. 그리고 퀴즈로 100만 원. 오늘 하루 200만 원. 혹시 그러면 따님을 잠시 저희 달고나를 좀. 달고나 좀 보여주시죠. 네. 네 옮기시죠. 아 예 그러시죠. 아, 네. 달고나 좀 한번. 예. 아 여기시구나. 네네. 아 지금 오픈은 안 해서 좀 어수선합니다. 그럼 한번만 한번 만들어 주세요. 네. 아 설탕을 일단 뿌려 넣으시고. 저걸 그렇게 해야 이제 안 붙으니까. 아 또 이렇게 이제 네. 작업을 해놓고. 모양은 뭐라 하시겠어요? 여기 토끼. 어. 강아지 토끼 주세요. 토끼 토끼 아 별도 있네요. 별도 많이 쓰는데 별이 좀 어려웠죠. 별이 별 어렵죠. 야 확실히 스냅이 다르시구나. 아 이거 확실히 아 이럴 이거. 아, 때 이거 냄새 아주 좋잖아요. 네. 아 이거 노래 들 때 아주 아 떨어져. 제가 제자랑을 하네요. 어떻게 미운 어린이인가요? 아 저희는 착한 어린이죠. 착한 어린이죠. 착한 어린이. 자 이렇게 눌러주는데 이렇게 두드려주면 건들기만 해도 그렇죠. 그리고 요 작업을 해줘야 돼. 아 이렇게 아, 아 보이다. 아. 여기 벌써 뜯어지네. 어, 거의 뜯어지네. 한번 해봐요. 아니 이거 거의 뜯어져 이거 지금. 야 이거 야 그냥 빠졌어. 야 그냥 빠졌어요. 성공. 와 그냥 빠졌어. 와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예쁘게 됐네. 야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야 그냥 나와 그냥. 와. 야, 그냥 착한 어린이 그냥 나와. 네. 예. 네. 아, 미운 어린이도 네, 한번 네, 해주세요. 네. 미운 어린이. 안녕하세요. 뭐 찍어드릴까요? 저는 그거 장미꽃이요. 장미꽃은 없습니다. 아, 왜 없어요? 저기는 있던데 옆집에는. 저 자동차예요. 자동차요. 자동차. 여기서 고르세요. 아 자동차요. 여기서 말고 자동차. 아, 여기서 고르. 여기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비행기 같은. 아 비행기 싫어. 자동차. 비행기 싫어. 비행기 싫어. 그러면은 비행기 안 해. 비행기 안 해? 안 해. 그럼 가. 아줌마. 아줌마. 네. 그러면 요거 할게요. 하트. 요 쉬울 것 같다 이거. 어 이거 되게 쉬워. 네 이거 쉬울 것 같아. 되게 하트. 쉬워.
네. 지금 일단 댓글을 안 하네. 하트는 뭐 거의 다 뽑힌다고 봐야지. 아, 나 이건 완전 쉬운 거거든요. 아, 빨리 주세요. 시간 없어. 가야 돼. 엄마한테 가야 돼. 어? 잘 된 거 같은데? 땡! 이건 내가 바로 뽑지. 그래. 한번 해보렴. 어, 될 거 같은데, 이거? 자. 네. 이거 그래도 깊숙이 박혀가지고. 아, 이거 될 거 같은데, 근데? 아, 집요한 어린이에요. 와, 쉽지 않을 거예요. 뒤가 아예 안 되네. 아예 안 나오게 찍어놨어. 이게 봐봐요. 이거 봐요. 이거 되긴 되는데. 야. 이거 부러지네. 이거 부러져. 이거 부러져. 아. 아, 근데 맛있다. 아, 너무 맛있어요. 아, 이거 저희가 저 계산을 하고. 자, 우리 저 오늘 하여튼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진짜 100만 원 타신 거 축하드리겠고, 다음에 또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더 진짜 멋진 작품으로 한번 또 저희가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세요. 네.